2005년 제26회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소감, 밥상 수상소감 당시에 일개 배우 나부랭.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사실 이 굉장히 그 거기에는 선후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직업의 전체를 또 긴장할 수 있는 강 큰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배우 나부랭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하고 나서 뭐 선배님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지만. 아 실제로도? 아, 정말요? 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나부랭이가 될 수 있냐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의 생각이고 하니까 그는 당연히 뭐 그렇게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냥 배우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연기하는 거. 그런데 그걸 웃줄해서 뭐 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꼴 같지 않았고 싫었어. 오히려 또 그런 뜻도 있었네요. 네, 오히려 그냥 배우들은 그 황정민 씨가 그날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그렇죠. 그 포인트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나의 노력보다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노력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그쵸.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말을 조곤조곤 잘하신다. 마음이 흔적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 죄송해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아무도 못했어. 말이 너무 길어. 아무도 못했어. 말이 너무 길어. 고현정 씨가 말이 길면 이게 당장 내기가 진행하다 보면 편집도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근데 그게 그것마저 전달이 됐어요. 그것마저 아름다. 그것마저 아름다. 죄송합니다. 무슨 토크쇼가 죄송합니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치? 야, 그리고 죄송합니다는 또 되게 장난하죠.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지금. 그죠? 아니,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나 그냥 그렇게 과히. 아, 약간 정신이 없네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리얼하게 표정을 지으시니까 되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아직 시간 안 됐을걸요? 아니, 긴 시간이 있어요. 아니, 중간에 우리 진짜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이 매력에 전 국민이 푹 빠져야 됩니다. 난 벌써 빠지고 있어요, 지금. 나도.